유부감이 영어구나. 오! 오! 안녕하세요. 하얀 세라입니다. 오늘은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부산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부산 하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시나요? 국밥? 닭국수? 떡볶이? 오뎅? 저희가 오늘은 서울에서 맛볼 수 있는 부산 음식 세 가지를 준비해왔거든요.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먹으러 가실게요. 고고! 첫 번째 음식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개미집, 다들 아시죠? 그게 서울에서도 맛볼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포장을 해와서 짜잔! 이렇게 크게 차려놨답니다. 여기 개미집은 낙국새가 유명한데 낙지, 곱창, 새우가 들어간 음식이에요. 사실 곱창 아니고 대창인 거 아시죠? 오랫동안 낙지, 곱창. 맛있어요? 저는 왕 숟가락에 왕 많이 얹어서. 제가 여기 부산에서 먹어본 적 있었거든요. 그때 그 맛이 느껴지는 듯한. 오, 정말 한 번도 안 먹어와서 지금 먹어볼게요. 네. 지금 낙지, 전 새우 더 올렸어요. 한 입에 해서 먹. 이렇게 소 내장이랑 해산물 이렇게 잘 어울리죠? 당면이랑 콩나물, 파! 파가 엄청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. 왕큼 낙지랑 올려서 이게 얼마죠? 이게 2인분이거든요 지금? 네. 1인분에 10,000원이어서 20,000원이지. 진짜 푸짐하다. 대창을 먹는 순간 그 고급진 곱창 전골 집에 온 것 같은 느낌? 새우에 낙지에 대창을 얹고 파랑 얹어서. 쪼면 낙지, 곱창, 새우를 한꺼번에 즐기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걸 다 즐길 수 있는 맛 어우러짐이 너무 완벽해서 추천드립니다. 그럼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부산에서 유명한 돼지국밥입니다. 여러분, 부산 가면 돼지국밥 꼭 먹고 사는 거 아시죠? 맞아요. 저희가 오늘 돼지국밥을 포장해온 월간 부산 돼지국밥은 서울에서도 정말 부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돼지국밥이라고 유명한 집이더라고요. 이곳은 가격이 1인분에 9,000원인데요. 국밥치고는 가격이 상당한 편이지만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. 제가 또 국밥 중에 보면 돼지국밥을 제일 좋아하거든요. 한번 해장으로 하시잖아요. 하지만 오늘은 해장이 아닌 한인주! 부산하면 우리 소주로 좋은데이랑 대선이 유명하잖아요. 사실 서울에서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열심히 구하러 다녀봤지만 찾는데 조금 반 정도? 반 정도 실패해서 좋은데이 블루베리를 먹어보겠습니다. 소주도 고기가 진짜 완전 안 좋지 않은데? 이거 또 넣어서
맑은 국물. 그치도 예쁘게 먹어볼게요. 하고 밥도. 대중밥 이런 거구나. 오! 진짜 맛있는데요? 진짜 잡내도 엄청 덜 하고. 김치가 생각나는 맛이에요. 하나도 안 비리고 호불호가 안 갈릴 것 같은 맛이. 국밥 특유의 꼼꼼한 맛이 좀 덜하고 진짜 맑고 깔끔한 맛. 다대기는 안 넣어 먹는 편인가요? 네, 저는 좀 맑은 국물. 항상 어떤 국수든 이런 것도 약간 다 맑은 국물 좋아해요. 저는 맑은 국 먹다가 이제 다른 맛을 원해서 다대기 넣었어요. 맛만. 먹어볼까요? 이렇게 부산의 명물인 돼지국밥을 두 번째 음식으로 먹어봤는데요.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음식이 더 남아있습니다. 다음 음식으로 또 넘어가볼까요? 하나, 둘, 셋. 자, 이번에는 세 번째 음식인 떡볶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떡볶이는 큼직큼직한 가래떡이 특징인 거예요. 이 큼직큼직한 쌀 가래떡 떡볶이는 부산 깡통시장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해요. 그리고 부산에서는 이 순대를 소금이 아닌 쌈장을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. 짜잔. 쌈장. 이거 약간 쌈장보다도 막장이라고 하더라고요. 막장이. 그리고 여기 고추랑 양파를 곁들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우리 막장에 찍은 순대와 쌀 가래떡 떡볶이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엄청 쫄깃쫄깃해요. 저는 진짜 쌀떡볶이 같아요. 이거 너무 맛있는데? 좀 밀떡하지만 좋습니다. 이렇게 부산식 떡볶이를 운영하는 홍미가는 서울 각지에 여러 분점들이 있다고 하니까 서울에서도 충분히 부산식 떡볶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동생도 한입에. 저는 이제 이 순대를 쌈장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. 뭔가 특제 양념 같은 느낌인데요? 고기는? 저도 한번 막장에 찍어 먹을게요. 한 번도 이렇게 먹은 것 같은데? 저 푹 찍었나? 제가 알던 순대 맛이 아닌데요? 그냥 다른 음식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여기 푹 찍어도 그렇게 안 짜고 딱 간이 맞아요. 짜잔. 이렇게 양파는 이것이 바로 부산의 맛인가? 이 집이 양념이 참 맛있어요. 진짜 떡볶이 소스 제 스타일. 달달해서. 달달 매콤. 개인적으로 간은 막간 세우는 맛인 것 같아. 나는 약간 좋죠? 떨어진다. 약간 떡볶이 국물이랑 소금을 계속 퍼주고 찌우는 것 같아.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
오! 송평! 저는 이 소금이 아닌 막장을 찍어 먹는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촉촉해서 더 잘 넘어가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콩 가래떡 떡볶이 너무 맛있어서 진짜 집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. 맨날 사 먹게. 원래는 이곳이 다 잘라주시는데 저희가 잘라주지 말라고 했거든요. 통째로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부산 음식 세 가지, 막국수, 돼지국밥, 떡볶이와 순대를 맛보았는데요. 오늘 어떠셨나요? 부산에 온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맞아요. 사실 부산 여행 굉장히 가고 싶은데 먹으러 다니기에도 요즘 참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서울, 특히 집에서도 부산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 지역의 음식을 이렇게 집에서 직접 먹어서 리뷰해드릴 테니까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